안녕하세요.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에서 그레텔 역을 맡은 소프라노 캐슬린 킴입니다. 제가 너무너무나 해보고 싶었던 그레텔 역을 우리 국립오페라단과 함께 저의 첫 그레텔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대하면서 연습에 임하고 있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봐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제가 이 헨젤과 그레텔을 준비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헨젤과 그레텔이 숲속에서 길을 잃고 기도하면서 잠에 드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. 근데 그 음악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저도 부르면서 너무 이렇게 황홀해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.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여서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. 이 이야기에다가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 어우러져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오페라를 경험해 보시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헨젤과 그레텔로 한번 오페라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?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예술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의 헨젤과 그레텔, 여러분 많이들 오셔서 오페라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예술전당 오페라 극장. 그래서 다시